유강령. 태콩님 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우. 중화 새벽 공부하려다 9월 위 시작을 함께하러 왔어요. 랩넌트님이 2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영혼을 250획득 갑니다. 위생 많은 보상. 비문학 캐릭터 육강령. 질척임을 3장 받습니다. 아이 무조건 저주받는 이벤트네. 개쓰레기 이벤트네. 에반데. 슬라임은 바로 터져버렸습니다. 컷. 점화 효과 영혼 화상을 부여합니다. 점화되어 있지 않다면 에너지를 얻습니다. 방어도를 얻습니다. 이 카드가 소멸되면 그림자 가장을 얻습니다. 영혼 화상을 부여합니다. 가지고 있다면 또 부여합니다. 안녕하세요. 와, 내일이면 개강해진다. 와, 유. 와, 유. 개 강한 대학생. 으흠. 감사합니다. 무작위 적에게 5만큼 두 번 줍니다. 열기방패 열리의 액세스. 방어도를 모았습니다. 적 전체 영혼 화상만큼 방어도가 증가합니다. 휘발성 방어도를 6었습니다. 무작위로 한 장 강화합니다. 영구 강화도 아니구만. 저번 턴에 소멸된 카드가 있다면 피해를 발줍니다. 소멸하면 이 카드의 보유 효과가 발동합니다. 영 코스트로 발동하는 효과라서 좋긴 좋은데 파워 카드를 사용하면 점화됩니다. 팽창.
팽창? 4만큼 피해를 주고 소화시키고 극혈을 얻습니다. 극혈. 점화시 피해량, 영혼 화상, 방어도가 1 증가합니다. 보온석 영혼 화상으로 피해를 주면 전투 종료 시 체력을 회복합니다. 유령 불꽃 6개가 점화되어 있다면 턴 종료 시 추가 턴을 얻습니다. 개슬 뽑네. 영혼 화상을 부여합니다. 점화되어 있다면 소화시키고 이 카드를 가져옵니다. 쓰레기. 야, 쓰레기. 21딜. 슬라임스. 다음 전투에서 비용이 0인 준비 카드를 얻습니다. 점화된 유령 불꽃마다 카드 한 장을 뽑습니다. 왜 기존 카드랑 기존 유물이랑 유사한 유물이 왜 나오는 거야? 방어도를 씹었습니다. 이 카드의 피해량이 8만큼 증가합니다. 이 카드가 소멸하면 적전체에게 피해를 10줍니다. 뭐야, 개사기네. 강화할 거 진짜 없다.
열기 충돌. 적이 보유한 영혼 화상만큼 피해량이 증가합니다. 뭐 이상한 디아블로 같은 거 있네. 무작위 휘발 카드를 얻습니다. 비용이 0이 됩니다. 내봉. 개강하니까 구독도 해야지. 선물 받으면 연장하는 게 국룰이랬음. 아무튼 국룰임. 야뷰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개강하다. 골드만 쓸데없이 많네. 화염병, 영혼 화상을 30 부여합니다. 이전 유령 불꽃을 점화합니다. 악마의 춤. 수축하면 에너지를 얻고 한장 뽑습니다. 수축합니다. 상태 이상 카드를 생성할 때 동일한 상태 이상을 내 뽑을 카드 더미에 섞어 놓습니다. 아이언클레드 주네세네. 백사 영혼
모든 유령 불꽃을 순서대로 모두 전파합니다. 사코스트, 오코스트, 어저씨. 오유스, 에르레레레. 사후 3개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무작위성에 피해를 6줍니다. 턴 시작 혹은 종료 시 같은 유령 불꽃이 점화되어 있다면 힘을 얻습니다. 뭔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내 형질. 내 형질 꿀잼. 상점고 원문 헥토플라즘이네. 뭐고? 배우거나 외울 수 있습니다. 뭐 소리고? 아, 의회 정의를 세장었습니다. 수배를 읽고 영체화를 얻습니다. 소멸된 카드 더미에 있는 영체화마다 피해량이 3 증가합니다. 뭐야 이거? 둘 다 할 수 있네. 어, 뭐야? 다수지오 주고 영체어도 주고 갓 이벤트네. 갓. 타격보다 좋으니까 주절먹이죠. 상인 깨알같이 저기 적어놨네. 하하. 열전사. 열전사, 백전사,
적이 영혼 화상을 가진다면 방어도를 오았습니다. 뭐야, 안서. 이런 쓰레기들. 영혼 화상을 6부여합니다. 점화되어 있다면 소화시키고 이 카드를 가져옵니다. 제발 정상적인 카드를 좀. 휴식 장소를 거칠 때마다 강화하지 않은 카드가 10장 이상이면 무작위로 한 장을 방어합니다. 이거는 먹을 만하겠다. 턴 시작 시 적전체에게 영혼 화상을 4부여합니다. 6부여합니다. 아이, 유독가스보다 좋으란 말이야. 뭔 소리야? 4피해를 3번 준다고? 왜 이렇게 어렵게 써놨어? 영혼 화상을 4만큼 부여합니다. 4피해를 3번 주고 영혼 화상을 4 부여합니다. 영혼 화상도 3번 부여하는 건가? 뭘? 루? 우와. 뭐야? 고통 받으리라. 귀신 들린 손. 손에 있는 모든 카드에 휘발성을 부여합니다. 이런 도라이 같은 카드. 그을음 극혈. 다음 턴에 에너지를 얻고 카드를 한장 뽑습니다. 와, 도플갱어.
도둑놈. 돈 안 뺏어가는 도둑놈. 그럼 도둑놈이 아닌가? 이봐, 돈이 없잖아. 한수 가르쳐주지. 누가 누굴 가르쳐? 뒤져. 아니, 쓰잘데기 없는 카드밖에 없네. 모드 캐리 그렇지. 따라잡기 한 장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뭐 거의 따라잡기 원툴이라. 럭키 디펙트. 고통? 고통 지울 방법 없어가지고 지금은 못 먹겠는데. 뭔가요, 이 육각령처럼 생긴 처녀 귀신은? 반대 아닙니까? 강화할 거 주네 없네. 화산의 얼굴. 야호. 자. 언럭키 위장 크림이라니. 저 정도면 럭키죠. 병풍 병요 두봉. 다음 유령 불꽃을 점합니다. 임마는 왜 소멸임?
아니지. 네봉. X번 피해를 7만큼 주고 영혼 화상을 7만큼 부여합니다. 에너지를 3 이상 소모하면 약화와 치약을 부여합니다. 꺼져. 빠빠빠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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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잡기 하나도 안 나오나. 신성 비방자의 최후 체력을 150 잃으면 라그나로크를 사용하거나 강림할 때 힘이 마이너스 4됩니다. 향로 터네. 저거 나온다. 신성 모독. 끝났군. 안 끝났군. 향로 생각을 못했네. 이러면 잡나? 야! 최후의 심판. 모든 유령 불꽃 6개가 점화되어 있다면 주가 더 늘었습니다. 이거 무제 아닌가? 그러면 이거 쓰고 계속 6개 점화하면은 계속 내 턴이야? 룬 귀라미드. 카드 좀 더 보고 싶은데. 죽여주지.
컷. 오르록. 휴대용 보초기. 교대로 다음 효과를 적용합니다. 피해 7, 약화 1. 개사기다 진짜 이거 유물. 말도 안 된다. 수축하고 에너지를 얻고 카드를 뽑습니다. 네, 이거구만. 이제 열기 충돌도 빼도 되는 거 아닌가? 룬피라서 굳이 지울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돈이 남으니까 지워야겠다. 보스카드 저거 다 쓰레기더만. 쓸 가치가 없다. 왜 안 늦었어? 잘 못 봤네. 드론 팽창할 때 방어도를 얻습니다. 부채질의 막대기. 처음 파워를 사용하면 힘을 얻고 방어도를 얻습니다. 오. 좀 빡세 보이는 애들이네. 저 정도 부상은 룬 피라미드라서 큰 문제는 안 되는데. 공회전 코스트는 하나씩 올라가네. 뭐한 짓이야 이게.
성동우상 상태 이상 카드가 이로운 효과를 가진 카드로 변경되고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빨리 감기. 현재 유령 불꽃을 점화합니다. 팽창합니다. 봉인? 꺼져. 영혼화상을 10부여합니다. 2열 개좋아지네. 적 전체에게 영혼 화상을 24 부여합니다. 뭐야 이거. 사후 세계 애들은 이상알이 많지. 밸류가 높네. 사후 세계 덱 엄청 셀 것 같은데. 되감았다가 빨리 감았다가 약화 1 부여합니다. 아이 저 소화되는 거 킹 받네.
순간 포착. 보면은 사후 세계가 제일 괜찮고. 점화덱은 오색만 하지 별 도움은 안 되는구만. 이렇게 하면 이제 6개 아니 5개 5개면 이제 추가 턴. 추가 턴을 매턴 받을 수 있으면 이론상 이론상 완벽하지. 킹론상 아씨, 저거 하면 안 됐네. 이걸 돌린 다음에 빨리 감기 팽창 따라잡기 빨리 감기 팽창 따라잡기. 아 뭐 이상한데 단계 밟기가 나와야 되는데. 빨리 감기 단계 밟기가 하나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단계 밟기 하나 더 있으면 되겠다. 빨리 감기 빨리 감기 이러면 추가 턴임. 빨리 감기 따라잡기 단계 밟기 빨리 감기 추가 턴 팽창
빨리 감기? 단계 밟기? 우유 수추? 따라잡기 하면 휴가톤. 겁나 비문화 캐릭터. 디펙트 순환대 돌리는 그런 느낌이네. 추가 턴 왜 못 받았지? 팽창합니다. 복건다 미친 도라이. 중독 저항. 내 턴을 끝낼 때 남은 에너지당 중독을 제거합니다. 가짱쿤. 못 걸지 마, 이씨. 팽창, 따라잡기, 빨리 감기, 단계 밟기, 팽창, 단계 밟기, 단계 밟기, 되감기, 단계 밟기, 되감기, 단계 밟기. 단계 밟기, 세감기, 단계 밟기. 아, 뭐 이상한데? 아, 뭐 이상해, 그냥. 역시 비문화 캐릭터. 되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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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사기덱 나오겠네. 탄플 총매. 미친. 탄플 총매 개 무섭다. 영세화. 뭐야? 영세화 적용되는 거 맞아?
헌 시작시니까 적용이 안 되는 게 맞네. 무언가 악함을 느낍니다. 심장에게 영혼을 돌려주었습니다. 고래? 고래? 고래 잡으러. 이제 돌더스 발표하고 있겠네. 아 미친 뭐 딜을 왜 들었어. 아이씨. 아니 옆 표시를 해줘야지. 폭탄 그제야 등업. 아 이게 뭐야. 되감기 되감기. 아니다 이거 따라잡기다. 개복잡네 진짜. 빨리 감기. 단계 밟기. 그러면은 이제 다섯 개니까 추가 턴. 정말 이 고생을 해야 되는 걸까. 이제 간다. 나도 간다 임마. 빠생. 왜 추가 턴 안 줘? 쓰레기겜. 개구데기 카드였네 이거. 한 번밖에 안 되네. 저딴 쓰레기 왜 쓰냐. 회피도약 같은 거 쓰지 차라리. 얼탱이 없네. 흉주 파쇄 또는 부채로 변경합니다.
왜 써 이런 거? 영혼 화상을 7부여합니다. 유령 불꽃마다 반복합니다. 어서. 퍼져나가는 영. 영영영. 성급함. 성급함 개꿀이죠. 클각인데. 당혹. 선종료시 뽑을 카드 더미 메뉴에 공허를 놓습니다. 미친. 결함. 턴 종료 시 손에 있는 모든 카드를 상태 이상으로 변환시킵니다. 별 그지 같은 카드 개많음. 이거 왜 소멸 없냐고! 되감기 그냥 개사긴데. 추가 턴 한번 먹기 오지게 힘들다. 1 난 이 짓거리만 반복해도 호스트 무한이고 혹시 여기 대감기 한 장이라도 더 있으면
뭐야? 주가턴? 주가턴 또 주네? 안녕하세요. 한 턴에 한 번인가? 할 게 없군. 추가 턴인데 할 게 없다니. 독쟁이 또 왔네. 아니 왜 추가 턴 안 줘? 아니 다섯 개잖아. 버그 아니야 이거? 다섯 개. 다섯 개 이상. 왜 안 줘? 아니 아까 발동 한 번 더 해. 아씨. 뭘 갔네. 일막 보스가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고 있었더니 체력을 143 잃기 전까지 이론 효과를 얻을 때 추가로 힘을 10 증가시킵니다. 무작위 상태 이상 카드를 내 버린 카드 더미에 섞어 넣습니다. 개같은 놈. 영채가 쳐먹어. 아이 깃발 안돼.
리트 리트 개 같은 게임. 다운폴 저주들 너무 정신 나간 것 같아. 왜 저딴 거 추가했대. 귀신 들림으로 얘네들 컷. 아 이거 아이고 씨. 개놀람. 성급함 들어간 중. 뽑을 때니까 안 들어가는 게 맞긴 한데 깜짝 놀랐네. 뭐야 유령체제 가지 않다서? 저거부터 태워야겠다. 저걸 안 태우면 안 돌아가. 내 추가 턴이다 자식아. 5개 왜 추가 턴 안 줘? 한 턴에 한 번인가? 거제 같은 게 쟤도 쳐다본 적 있어. 거지 같은 놈. 힐하고 자빠졌네.
아이, 독댐 들어오는 거. 미쳤나? 네, 빨리 감기 꼴 봤네 진짜. 아니 왜 추가 턴 안 쳐 주세요 진짜. 왜? 고래 힐만 해주고 있잖아. 진짜 거지 같은 게. 약화를 부여합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시는가? 주지 마, 그래. 필요 없어. 노이즈거릴? 하나, 둘, 안 주워. 그런 거 없다. 고래 허접팩. 완넘. 1시간 20분. 비문화 캐릭터. 비문학이 비문학이 아니라 비문학이었어. 텍스트 거지 같네 진짜.
재활용기. 상태 이상과 저주를 제외한 피바리, 소매라면 카드를 복사해서 얻습니다. 사용하기 전까지 비용이 0이 됩니다. 뭐야 이거? 그냥 저냥. 아니지, 사기지. 두 번째 자결 불꽃이 대혼란 불꽃이 됩니다. 뽑을 카드 맨 위에 있는 카드를 사용합니다. 이래요. 올렉사의 방패. 저 하스톤 모양 아니냐. 처음 활성화되는 자리를 부채 유령 불꽃 자리로 바꿉니다. 개쓸모 없네.